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신데요. 부가가치세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인은 일반 과세자니까 항상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사업자냐 비사업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토지는 항상 면세니까 부가가치세 걱정하실 거 없고요. 건물 중에서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서 주택 외는 또 항상 과세입니다. 물론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외 부동산은 면세긴 하겠지만, 비사업자로서 주택 외 부동산을 가지고 넘기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주택은 사업자로부터 만약에 주택을 구입했다, 부동산 매매업자다, 그러면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그 외에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자, 즉 주택을 개인이 그냥 사용하다가, 본인 사용하다가 파시는, 법인에게 팔았다 할 경우에는 면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법인이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주택 외 부동산을 신축할 경우에는 항상 과세죠. 그렇지만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부동산을 종합면허를 가진 종합면허 건설업체를 통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비에 대해서는 면세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유상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 있고요.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은 별도로 구분해서 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4%부터 3.5%까지 승계 취득은 있고요. 그다음에 원시 취득 2.8%, 간주취득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득세는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겁니다. 등록세가 2%가 있었고요. 그 외에 취득세 나머지 세율이 합쳐져서 지금의 세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하냐면 다음에 살펴볼 중과세 부분 때문인데요. 취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과세 제도는 두 가지 중과세가 있는데요. 예전의 취득세 중과세와 예전의 등록세 중과세입니다. 먼저 예전의 취득세 중과세는 수도권 관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또는 본점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를 합니다. 이 취득이라는 것은 원시 취득을 말하고요. 승계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중에 사원의 복리후생용 관련된 시설은 또 제외를 하고요. 취득세에서, 기존의 취득세에서, 지금의 취득세에서 2% 곱하기 2니까 4%를 더 추가해서 중과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세 중과세는 대도시라는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을 한지 5년 이내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이게 원시 취득이든지 승계 취득인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중과하게 됩니다. 이 중과세를 하는데, 보시면 취득세 3배수 빼기 2% 곱하기 2, 복잡한데요. 유상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4%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4%를 더 추가 과세를 하고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가 공통으로 두 가지 다 적용될 경우에는 8%의 두 가지 다 중과세를 동시에 중과세하니까 특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단계에서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